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는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옵니다. 그리고 2번 4번에 세로 획을 짧게 그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받침으로 오는 점의 끝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인데요. 바른 세모형 글자는 3, 4번에 오는 모음은 오, 요, 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는자는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는데 1, 2번의 자음, 3, 4번의 자음이 올 경우입니다. 받침이 오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가운데 중심선에 이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으 또는 오, 요 등의 모음이 오는 경우에도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유는 받침이 없지만 마름 모형 글자인데요. 우나 유 모음이 올 때는 받침이 없는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를 쓸 때에도 중심에 있는 가로 획을 길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유자 3번에서 B입니다. 이 획은 똑바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희자는 이 부분 붙여 쓰고요. 그 다음 애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글자입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에나 예 등이 올 때는 점점 시작점을 올려 적습니다. 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곶자 바른 새 모형이고요. 하자는 기울인 새 모형이 되겠습니다. 십자를 적을 때 이 획보다 조금 짧게 씁니다. 은자는 마름 모형 글자인데요. 마름 모형 글자를 적을 때두 선을 그었을 때이두 자음이 일직선상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자는 네모형 글자죠. 네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이 선을 그었을 때 자음의 이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너비 깎게 해줍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있는지 할 때, 쌍시옷, 이 부분 평행이 되도록 적습니다. 첫 번째 시옷의 시작점은 2형의 끝나는 부분, 두 번째 시옷의 시작점은 2의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니은은 깍지지 않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지자는 기울인 세 모형인데 너비를 갖게 합니다. 물자, 글자, 동자 전부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닷자를 적을 때이 부분 붙였습니다. 글자 비스듬히 있습니다. 음자도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두 자음이 선 안에 있도록 적습니다. 웃자도 마름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 모형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자음, 밑에 자음 크기를 비슷하게 하고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긋는다. 한글 바르게 쓰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리자 붙여 쓰면 되겠습니다. 을자를 쓸때이 부분 간격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붙지 않도록 합니다. 넘자 다음자 장자 전부 네모형 글자인데요. 네모형 글자 특징이죠. 이렇게 그었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밑에 담자 예를 보겠습니다. 담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요. 장자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게 2형이 너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건너 할때이 부분 약간 빛이 올립니다. 멀리 리을 간격하게 해주고요. 리자 붙였습니다. 피읍 이 부분 약간 빛이 올립니다. 나갔다 쌍시오 평행이 되게 하고
나짜, 다짜 전부 자음의 끝부분을 아예 붙입니다. 나다라, 나다라, 타파 이런 글자들은 전부 자음의 끝부분을 몸에 붙여 쓰도록 합니다. 음원이는 전부 기울인 세 모양이 되겠습니다. 간격을, 너비를 갖게 합니다. 니자 붙였습니다. 니디리 티피도 자음의 끝부분을 몸 위에 붙였습니다. 니디리 티피, 니디리 티피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한손 엔, 지게 짝대기, 대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작자 적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요. 를자를 적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간격이 일정하게 적어줍니다. 붙지 않도록 합니다. 들자를 적을 때도 마찬가지. 네 군데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붙지 않도록 합니다. 곧자는 바른 세 모형. 나보다, 나자, 다자 전부 붙였습니다. 마당을 땅자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을자 간격 유의합니다. 나섰다, 나자, 다자 붙여 쓰고 서자에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날자 적을 때이 부분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리을 간격 갖게 해주고 나자, 니은급 붙입니다. 와자에서도 붙입니다. 깨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바른 기울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를자 여섯 군데 간격 붙이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깨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따로따로 쌍디귿 모양을 잘 보고요. 끝을 약간씩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쌍디귿은 기울인 세 모형이고 로자는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마루모형 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 길게 적어주고요. 이너비 깎게 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고 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 보자는 바른 세 모형 이니 둘다 기울인 세 모형이고요. 이너비 깎게 합니다. 물음표 가운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